모래가 왜 좋은 거고? 모래 잠깐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 야, 그 옷이 뭐가 되니? 뭔지 하나 없어. 아빠나 아들이나 또 똑같네. 저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아니야? 아니야, 몽골 사람. 야, 춥지 않나 봐, 저 사람들은. 왜 추운데 사람들 사는데. 바다 구경하니까 얼마나 좋아. 야, 미치겠다, 야. 네. 날씨가 생각보다 그래도 좋은가 보네. 시원하고 좋아. 덥지도 않아. 민영, 강아지. 그럼 똥강아지? 그러면 엄마 아들이야. 알았어, 왕자님. 왕자님은 되는 거야? 언니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지켜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건강해서 엄마 아빠만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들었습니다. 아멘. 매번 기도할 때마다 우리 민영이 품어나 잡는 거 꺾고 공부한 거 진짜 몇 살 때부터 했더라? 다섯 살? 세 살? 다섯 살 때부터 했다. 3번 오래 가서 그치? 아이고 가끔 배 민영이 콜라 마지막이야? 아니 이거 남아있어. 아, 남아있어? 자, 가재미 시켜 먹어봅시다. 오랜만에 먹는다. 너무 맛있다. 이 가재미 식혜가 이게 딱 정말 그 청진 맛 그런 고향 맛이거든. 뭐냐면 청진에서는 여기다 옥수수 쌀 이렇게 같이 응? 불점에서 같이 하는데 응? 이것도 그치? 좁쌀. 좁쌀. 여긴 좁쌀이었구나. 북한에서는 좁쌀 없어. 옥수수 쌀이었어. 한국에서 이거 당신 먹어봤어? 뭐? 뭐 먹어봤어? 여기서 동해에서 먹어본 거. 응? 여기 오면 한 군데 먹었지. 동해만 오면? 당신 이 가지미 시키를 언제부터 알았는데? 철북 그 뭐야 북한 정리하면서. 뭐라고? 철북민들 선교하면서? 응. 내가 한국 오기서부터 그걸 알았네. 이게 엄마 고향 맛이야. 그래서 이놈의 동해에만 오게 되면 이 동해에만 오게 되면 이거 꼭 가지미 시켜는 먹어봐. 밖에 축포수는 썰고 그렇게 세. 내가 밤새 들어온 거야. 어쨌든 밤새 들어온 축포수. 그럼 살고 있었어. 응? 이거 먹으면 고향 생각나. 우리 이모 당근도 그 맛이거든. 과자? 명태 식혜 아니야? 명태 가재미 식혜 진짜 잘하지. 잼을 이렇게 찍고 한번 보여줘봐. 지금을 우리 민영이 먹방 한번 보자. 아이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묻혀. 아이고 그리고 이렇게 호트 잼처럼 이렇게 발라. 엄마가 한번 찍어보자. 자, 도주? 햄에다가 그렇게 가지미를 잼처럼 바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요? 얘를 이렇게 찌르고 먹어. 세상에. 그러니까 네 몸무게, 얘 지금 몸무게 몇 킬로라고? 한 36kg 넘지. 그치? 키는? 140? 거의 다 됐어. 초등학교 2학년이 몸무게가 36kg, 키 140. 야, 몸무게야? 키가 왜 점점 더 크니? 이제는 와서 딜이 받으면 이게 가슴을 받는 게 아니라 턱을 딜 받는다? 얘 들려면 좀 힘들어. 못 들어, 이제는. 난 이제 얘 다리 하나만 올려놔도 숨이 폭폭 차. 내가 산다! 도. 뭐? 도야, 이씨. 아이고, 다시! 도야! 아니야. 다시 해야 돼. 자, 너잖아. 야, 아까 당신이 그렇게 했어.
거잖아. 아니야. 치사해. 아니 이상 너무. 아니야 여기에서 이렇게 기운 거지. 맞아. 니네 말 맞아. 에? 에이. 개. 개. 그러면 도개 모. 니네 이거 맞지? 개 모잖아. 모 개잖아. 맞지? 니네 이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휴가 마지막 날 이렇게 밤파다 소리 들으러 나왔습니다. 파도 소리 들리나요? 반주막처럼 너무 좋죠. 매번 동해바다 오게 되면 이 파도 소리가 너무 좋아서 떠날 줄 모르네요. 민영이, 응. 파도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아. 야, 카메라를 좀 봐. 계속 장난질 하지 말고 좀. 그거 알았어. 인덕계를 끌고 가는데 머리가 그렇게 좋아 너는? 막 가고 있는. 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오늘 밤. 이게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딱 가을 날씨인데 그냥 지금 여기 사람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는 뭐 그렇게 막 붐비는 정도는 아니고요. 근데 날씨가 진짜 좋네요. 와. 강원도 자주 와도 또 이런 날씨 만나기도 또 쉽지 않습니다. 파도 소리 지금 쭉 앉아 듣는데 막 너무 기분 좋네요. 기분 좋지 당신도. 편해. 여기 머리가 안 아프고. 이게 원래는 이자 숙소에 있다가 사실은 오늘 너무 피곤해서 좀 일찍 자려고 했거든요. 근데 너무 머리 아파가지고 야 일단 밖에 나가보자 해서 나왔더니 이렇게 머리가 맑아지네요. 저희 휴가 올 때마다 이렇게 파도 소리 열심히 듣고 갑니다. 그러면 얼마나 힐링되는지 몰라요. 파도 색깔 한번 보실래요? 정말 이 파도 색깔 끝내주거든요. 네, 한번 색깔 화면 돌리겠습니다. 이거 여기에다가 화산을 만들었네. 이거는. 야, 뒤로 와. 근데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좀 보기는 안 되네. 기념품을 만들었어. 어떤 거? 아, 이리 와봐. 어떤 거? 오라 하면 또 아빠는 갑니다. 이제는 숙소로 들어갑니다. 바다야 안녕. 밤바다 안녕. 내일 아침에 출발을 위해서 이제는 그만하고 들어가려합니다. 바다 소리 잘 들으셨나요? 네, 내일 아침 또 한계령에 예쁜 사진들, 예쁜 풍경들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저기에 지금 축포가 열하나 한번 보실래요? 저거 봐요. 야, 이게 밤새 쏴요, 밤새 애들이. 야, 젊은 청춘들이 있으니까 저 축포를 매일같이 쏘네요. 실시 없이 겨드지로 나왔습니다. 저거 보세요. 엄마 선물 줬어요. 민영이가 엄마 선물 줬어요. 요렇게 맨날 와서 요런 조개를 하나씩 주셔서 엄마를 줍니다. 제가 어릴 때 청진 앞바다에서 이렇게 조개놀이 많이 했거든요. 여기 딱 하나 자, 저희는 이만 들어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새벽에 지금 일출 보러 나왔는데 아 구름이 끼어서 지금 일출이 안 나올 것 같네요. 굿모닝입니다. 안녕하세요. 자고 깨나서 지금 머리만 대충 빗고 나왔는데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모자 쓰고 나왔어. 아 싫어. 모자 다 눌려 머리가. 마스크를 어디까지 올렸어. 아 오늘 아침 구름이 너무 많이 껴서 일출 보기는 조금 틀린 것 같아요. 그래도 아침 공기 조금 마시고 들어갈게요. 저 오징어 배. 이 새벽에 지금 저기서 지금 폭죽을 저렇게 계속 터뜨리는 저 친구들은 뭘까요? 아 젊은이들 있는 곳에는 시야대가 가리지 않습니다. 장난삼아 되네 계속 올리나봐. 저 배가 길을 간다. 동해를 지금 떠나기 전에 저희 아들이 바다 겨우 조금만 들려서 엄마 제발 제발 해서 우리가 다시 지금 다시 백사장으로 나왔습니다. 아 휴가 마지막이라서 지금 네 마지막으로 백사장하고 작별하려고 나왔어요. 우리 민영이는 또 모래장난 합니다. 민영아 또 모래성 쌓아? 그러니까 맨날 쌓는 그 모래성 왜 쌓는 거야? 재밌어서? 아... 새벽바다하고 아침바다가 또 이렇게 다릅니다. 어젯밤 바다하고도 또 다르죠? 해가 안 나서 오늘 일출 못 본 게 제일 아쉽네요. 네, 또. 까꿍. 까꿍. 마스크 좀 내리세요. 이제 사람도 없는데. 안녕하세요. 어머머머. 뭐 그게 다야? 야. 그게 다야. 아유, 세상에 말 언변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 백사장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저녁하고 또 달라요. 네, 사람 없죠 거의. 거의 텅 비었어요. 어젯밤에 그렇게 난리치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아침에 모두 일찍이 갔나봐요. 이야, 야, 집에 가야 될 마지막 옷인데 그걸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고 아우 저걸 그저 아, 그렇게 머리 쌓기가 그렇게 좋나? 저기 뒤에 어떤 여자애도 머리 쌓기 하느라 열심이다. 너넨 왜 그렇게 머리 쌓기를 좋아하는 거야? 하긴 엄마도 청진 동해 바다에 있을 때 맨날 나도 머리 쌓기 하고 제가 동해 청진 앞바다에 있을 때 어릴 때 백사장에다 신발 묶기 놀이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신발매대 판매원이어서 그런지 제 신발만은 계속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친구 신발은 계속 찾는데 나는 집에 신발이 많아서 계속 신발 묶기 놀이 하자는데 친구들은 안 하겠다고 도망가요. 그렇게 해서 잊어먹은 신발만 아마 한 100컬레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네. 양양. 여름이지. 그럼 이제 우리가 올라오면 올라오고 바다가 뻔뻔한데. 강아지. 야, 야.
아침에 짐 싸느라 땀 좀 흘렸는데 나와서 또 다시 땀 좀 식히니까 이젠 또 슬슬 출발하려고 합니다. 한계령에서 또 다시 뵐게요. 엄마 이번 추석에도 청진에 못 가서 미안해요. 또 이렇게 뭐 낙동 바다에서 어머니께 출산 옵니다. 술 한 잔 붓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보는 부모님 산소 못 가는 대신 항상 이렇게 동해 바다에 와서 먼 북한을 바라보면서 저희는 술 한 잔 붓고 갑니다.